자, 오랜만에 메추리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요 메추리 농장에서 10마리 만원, 한 바구니 10마리 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. 지금 씻어서 맥주에 지금 살짝 담가놨어요. 맥주에 담가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이따 구우면은 살도 좀 부드럽고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채 활력을 넣어줍니다. 토치로. 자, 그리고 여기 메추리를 맥주에 담궈놨다가 좀 더 구워줄 거예요. 아, 소금이랑 후추 간은 좀 미리 조금 했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구우면 됩니다. 여러분들, 여기는 저희 시골집 창고 쪽인데, 여기는 이제 그 황토방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개조를 시킬 거예요. 근데 제가 앞으로 시골집 오면은 좀 자주 쓸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. 자, 메추리 맛있게 구워봅시다. 아, 은은한 숯에다가 이제 저 맥주 잘 묵힌 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,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익고 있어요. 제가 지금 타지 않게 잘 확인해 주면서 등은 벌써부터 지금 싹싹싹 익으려고 그러네 지금. 메추리는 이렇게 혹시나 숯불에 굽게 되시면 구운 즉시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조금 식거나 그러면 뻣뻣해져가지고 맛이 없어요. 예. 맥주에 이렇게 좀 담궈놔도 좀 뻣뻣해질 수가 있으니까. 지금 여기 창문 열어놨더니 바람이 싹 오면서 통과되면서 숯이 지금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네요. 아, 여기 명당인데 완전? 나 여기서 방송 좀 해야겠는데? 라이브도 좀 하면서 여기서. 전에는 예전에 메추리 찍을 때 우리 언니가 넣어놓고 먹은 미역국 토하고 싶다 했는데 넣어놓고 미역국 먹은 것을 토하고 잡다. 지금은 야 보세요 여러분들. 묵은지에다가 소주도 이렇게 딱 갖다 줍니다. 아, 언니한테 아주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았죠. 글재라. 글재라. 많이 먹어. 에이, 그럽시다. 여기 좀, 여기 좀 빠져나가라고 연기 좀. 응? 이거 한 마리 맛이나 좀 보시오. 아니, 지금 저거지 끝났는가 보려고. 야, 지금 뒤집었는데 모양이 지금 저 우리 와이프가 맨 처음에 살짝 살 빨갛을 때 봤을 때는 징그러워하다가 지금 살짝 구워진 거 보니까 대박이다 이러네 지금. 아, 여러분 진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구워도 주십니다. 아따, 우리 언니 아주 아주 아름답게 너무 잘 굽구만. 소뚜껑 언제인데 몇 년이야? 아, 그라징. 소뚜껑을 갖다가 이런. 소뚜껑 언제인데 40년이다. 아, 그라징. 뭐 보고 소뚜껑 언제인 한가 근데? 부엌에서 밥함수로 석가지 넣었다 놔뒀다 하는 거 보고 소뚜껑 언제인가. 요즘은 옛날에는 가마솥 넣었지만 요즘은 압력솥 넣었다 놔뒀다 할게. 오케이. 소뚜껑 언제? 자, 맛있게 다 익었습니다. 근데 한 마리는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. 와우, 우리 언니가 밑간을 제대로 해주셨네. 짭짤 달달하면서 맥주 향도 은은하게 좀 난다. 오늘 맛있게 잘 익은 우리 언니의 묵은지.
와, 김치가 지금 얼마나 시원하냐면 탄산인 줄 알았어요, 순간. 와. 저번 매출 영상엔 소주가 없었죠. 이번엔 소주. 와, 사사. 맥주 당근이 확실히 훨씬 연한 것 같아요. 다리. 귀엽죠? 아, 불합이라 좀 얼굴이 좀 화끈거리네. 아. 자. 이거는 이렇게 좀 바짝 해가지고 잘 구워주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뼈까지 다 씹어 먹어도 뼈도 잘 으깨지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진짜. 아, 으이, 다리 부러졌다. 아 뜨거워, 아 뜨거워. 아. 잡고 있어야 안 뜨겁다가 좀 더 겁나 뜨겁네. 아. 메추리 맛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전에도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어떤 고기가 흡수하냐, 약간 비둘기 그리고 참새 그 약간 중간 영역 정도,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둘 다 안 먹어봤어요. 둘 다 안 먹어봤으면 이제 메추리 먹어봐야지. 나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. 봐봐. 아, 상남자의 소주 마시는 방법. 목을 꺾지 않죠, 우리가. 거의 100% 될 때까지 몰아가지? 잠깐만이라, 촬영하고 있습니다. 미안해. 미안해. 간다. 예. 예, 갖고 와도 되냐? 예, 갖고 와줘. 아, 방금 못 꺾었다. 아, 하이. 고기만 한번 볼까요?
고기만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. 근데 이 저랑 식성 비슷하신 분들은 약간 감질 날 수 있어요. 조금 조금만 살 뜯어 먹다가. 아유. 봐봐. 조금 물기가 빠지니까 조금 더 오래 씻긴 해야 되네요. 아유, 퍽퍽할 때는 물기 적을 때 소주로 물기를 맞춰주고. 여러분, 저 지는 해를, 아, 지금 저기 지고 있는 해를 조명 삼아, 아, 참, 선셋이 되고 있는데, 어우, 현재 좀 아름답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시골집에서 잘 먹어봤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